소리 들리시죠? 예. 네, 아주 완벽합니다. 사이즈별로 다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진심이다, 저 사람. 저 모든 게 다 준비돼. 네, 여러분 다시 DK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그 보셨죠? 집에 이제 갈라 그러는데 환수해야 된다. 네. 좀 도와달라. 네. 도와달라? 아니요. 아, 원래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요청을 했나요? 그렇죠. 환수를 해. 이번에 환수 좀 같이 합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자, 루틴을 알려주세요. 뭐, 여기 뭐 어떻게 환수가 이루어지는지. 일단 첫 번째는 알통수조를 먼저 하게 되고요. 알통수조? 네, 알통수조 하고 나서. 물 한 50% 빼나요? 아니요. 30%만 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빼야겠다. 문제는 이제 수조 벽면을 청소를 다 해야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수조 벽면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깔려있는 지금 얘네들의 똥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된 분진들까지 이제 다 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에 보시면 스키머가 달려있는데 유막 제거기가 달려있는데, 저 유막 제거기도 이제 세척을 또 해야 하고. 잠시만, 이거 계약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아, 왜 다르죠? 아니요. 저랑 물만 빼는 줄 알았죠? 아니죠. 원래 환수는 이렇게 하는 거죠. 환수는 물만 빼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환수. 경력이 오래되셔서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람이 아니세요. 원래 엄청 잘하시는 분이라. 아니요. 잘하시는 분께서 아니요. 이렇게 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 물만 빼는 거예요. 저 물림이 지금 3년 차예요. 제가 뭐를. 파이팅. 자,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급엽통도 한번 세척을 해줘야 하고, 오늘은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레인바를 조금 조작을 좀 해야 돼서, 레인바 위치도 조금 조절을 하고, 해서, 요 뒤 옆에 있는 쿤터왕도 이제 플래티넘 코이항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 똥통이 있어요. 집똥기 저기 이제 사람 똥 냄새가 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 세척을 이제 DK님께 한번 맡겨볼 생각이고요. 사람 똥 냄새 난다고? 네. 뭐 저런 게 있나? 네, 한번 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왕 벽면 깨끗하게 또 이제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좌측에 수초왕은 여기가 이제 사실 제일 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워낙 물이 오래 잘 잡혀있기도 하고, 네. 예, 수초들 영향으로 뭐 이렇게 어항벽면이 막 그렇게 지저분하거나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네. 여기도 그냥 어항벽면하고 물만 빼시면 됩니다. 45큐브 4개가 있거든요. 이제 45큐브 4개도 똑같은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항벽면 닦고, 이제 물 빼주고, 꽤 잡혀있는 상태예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오. 잘 잡아놨죠. 약간 좀 지금 딴 길로 세시려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언제 가지? 그래서. 아, 맞다! 네? 아니,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왜요? 그거 어디 갔지? 뭐야? 뭐 수질 정화제 이런 거 넣으려고 그러죠. 랩 클리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백탁 제거제. 아야, 백탁 없다고. 여기 백탁이 어딨어 지금. 그 백탁과 미세 분진 제거제. 아, 그거 그러려고 여기 이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 해서 아니 카펫도 지금 건드리고 지금 이거 망했다 진짜.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세면대 제가 이미 다 깨끗하게 세척해 놓은 상황이에요. 아니 물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한다고 세제 제품에? 네. 매직 스펀지를? 네. 와. 저는 원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새 제품을 저렇게 씻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나 행여나 리셋 하시거나 하실 때 큐방 같은 거는 절대로 락스에다가 담궈 놓으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이 큐방이 엄청 끈끈해져요. 그래서 끈끈해지는 거구나. 네. 실험을 해보신 거죠? 네. 우연찮게?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 큐방은 물에 넣었을 때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끈적끈적해지니까. 네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큐방은 절대로 락스에다가 세척하시지 그럼 어떻게 마시고. 세척해요? 당연히 그냥 수돗물을 빡빡 닦는 수밖에 없죠. 매직 스펀지로? 네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뭐 합니까?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드라이 타올로, 아니요, 드라이 타올로 이제 깨끗하게 닦을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 타올 닦는다고 저걸? 네. 근데 뭐 이렇게 막 정밀하게 닦는 거 아니고 탈탈 털면서 이제 대충 물기만 좀 제거해 주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렇게 무게 잡지 마시고. 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자, 빨리 환수 어항부터 합시다. 네? 빨리 어항하고 가게. 아니, 그러니까 호스도 연결해야 되고 할 거 많아요, 지금. 아니, 이게 주 1회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아. 잠시만, 근데 왜 하나는 절로 빼고 하나는 열로 빼요? 거기 한 번에 두 개 다 해야 되잖아요. 물이 안 내려가요? 호스가 이렇게 두 개를 다 이렇게 배수관에다 꽂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배수관으로 직접 넣는구나. 네네. 그 디테일. 그 이 더러운 물이. 디테일이에요. 이 더러운 물이 타일에 깔리지 않도록 네, 하겠다. 네, 뭐 그런 거죠. 와. 절대 수족관 하면 안 되겠는데. 네? 왜요, 또? 아, 안 되네. 수족관에 그러면 일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죠? 이거는 이제 좀 잘 안 빨리는 그리고 좀 없어. 좀 코너 같은 데를 좀 빨아. 이게 원래 이런 모양인가요?
아, 네, 원래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전 좀 하는 척 하다 빠지려고 했는데 끝까지 다 하실 거죠? 그럼요. 한순에 하는 척이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와, 진짜 사람 한결같네. 어떻게든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이, 그쵸. 진짜. 너 닦아야지, 이거. 아, 근데 이거 어떤데? 저기 왔어. 그게 뭐예요, 그게? 닦음에서 빨아들인다. 네, 닦음에서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네요, 홈. 예. 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크래퍼 장착하시면 스크래퍼로 이제 이끼 같은 거, 뭐 아니면 녹조 같은 거, 네.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뭐 바로바로 빨아들일 수 있게.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되네요. 그렇죠. AI면 저걸로 바로 잠글 수 있죠. 네. 저는 꽂혀 있어도. 네, 맞습니다. 오! 다 빨아들여요? 네! 아, 다는 아닌데 많이? 네, 그 근처에만 갖다 대도 오, 빨아들이네요. 아, 그리고 저는 팔, 목과, 저 팔꿈치 이하까지 깨끗하게 닦은 상태입니다. 아, 손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도 이제 팔꿈치 이하까지 깨끗하게 세척을 했다면 손을? 네네. 야,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구멍으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밀면 미는 대로 이게 지금 좀 떠다니는 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네요. 그 좋다. 잘 만들었네요. 괜찮네요, 이거. 아, 잠시만. 엔젤 이제 손 쪼는데? 당연히 쪼죠. 맛있겠으니까. 여러분 보실래요? 닥터 엔젤입니다. 이야, 이거 기분 좋은데요, 되게? 그래요? 네.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요. 보이시죠, 여러분? 살짝 한 번만. 이거 하랍니다. 자. 자, 이제 뭐 물을 다 뺀 것 같은데 한 두세 시간 지났죠? 네, 맞습니다. 둘이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 하시는 거죠? 아, 이제 하우징 필터 통해서 이제 원수 바로 넣어주려고요. 하우징 필터 통해서 원수? 네. 아, 해주시죠. 네. 이것도 수족관 사이트에 팝니까? 어떤 거요? 이런 거요. 아, 네, 다 팔아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정수기 부품으로 검색하셔도 다 팔고요. 근데 이제 필터 세팅 하실 때는 뭐 이제 전에 신전 필터, 뭐 네네. 세디멘트 다? 네, 그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본 형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카본 필터 두 개에다가 그리고 저 뭐였냐 생각나네. 카본 필터 두 개 하고 저기 앞에 있는 거 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침전? 자, 물을 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가는데 일단 수온을 좀 맞춰야 돼서 네. 여기 지금 수온계를 좀 보고요. 물이 흘러갑니다. 야스. 이렇게 모든 수조가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필터를 거쳐서 온도가 맞춰진 물들이 네, 들어갑니다. 물 뺄 때는 어려운데 넣을 때는 쉽네요. 네, 맞습니다. 야. 자,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을 거죠? 네, 맞습니다. 야, 깐실 새우라니. 일단 밥을 먹고 돌아올게요. 네, 밥 먹고. 밥도 다 먹었고.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예. 제가 탈락을 했는데 또 사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한수도 다 끝났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을 채우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꺼놓고 했는데, 집에 가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이제 오늘 우리 한수 과정을 보고, 네. 사람들이 약간 일부 사람들은 놀라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그런가요? 예. 네. 아. 손이 많이 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 이렇게. 이게 주 2회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네. 그렇죠. 주 2회. 네. 아,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그렇게 저한테는 좀 원래 항상 일상이었어서. 그러니까. 네. 한 2년 반, 이제 3년 다다르게 계속 하던 일이다 보니 저는 좀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고, 오, 극혐. 막, 나 저거 어떻게 해. 나 뭐 물생활 안 할래. 막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가 좀. 요즘 들어서 들은 생각은 제가 좀 극성 맞나 봐요. 좀 더 깔끔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아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물 생활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저희 스튜디오 오신다니까요. 네. 저희 왕복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아마 욕을 하지 않을까. 아마 제가 한번 만약에 혹시나 가서 네. 하면 아마 제가 또 막 이거 제발 청소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조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굉장히 깔끔하신데 아무튼 이렇게 습관이 되면 처음부터가 네.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습관이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습관 이렇게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환수할 수 있는 기회 환수킹 환수왕 환수킹 환수왕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네 꼼꼼하게 저한테 의견도 다 물어봐 주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저도 꼼꼼하게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저거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네. 지금까지 워터튜브의 마크 애니멀집의 DK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니멀로우 TV